인가? 이런 식으로 내 박혀요. 네, 그러면은 오늘 테스트업에 나온 악세사리 네메시스 차저 플러스 황금파 초석 이거 두 개 이렇게 분석할 것 같아요. 우선은 네, 버서커의 노악세 노광어를 해보겠습니다. 이건 원래부터 좋았던 악세사리라서 활용도만 높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네, 패시브 했습니다. 게임 내에서 가장 강한 공격력으로 이 수치가 표기가 되는데요. 대필 예를 들면 이제 한 대 맞으면 한 줄 반이라는 모리안의 저 지팡이 대시필을 맞을 경우 이렇게 7시 반향에 보시면은 88.2라는 데미지가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. 여기서 88.2보다 더 강한 공격을 맞으면은 그 수치가 갱신이 되고요. 그 이하의 공격을 맞을 경우는 네, 여전히 이렇게 똑같이 88.2가 이렇게 됩니다. 누적이 아니라 갱신이에요. 그렇게 돼서 이제 네, 바뀌는 공격, 예를 들면 별 표시가 달려있는 공격을 쓸 경우 저 88.2에 축적된 네, 충전된 데미지가 상대방에게 바뀝니다. 예를 들면은 XXXC가 노란색이거든요. 아니 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, 박혀요. 그리고 대시 X 그리고 대시 C 점프 X 아이타트 특히요 점프 C 그리고 자 Z C도 적용이 된다네요. 황금 파투선 나온 건 좋은데 왜 너도 황금 파준혁이 됐냐? 화이게 주 감사합니다. 그 Z X 가로배기로 가로 범위가 넓은 배기술입니다. 좋지 않네요, 범위는. 본인 기준에 넓다는데 별로 같고요. 이거는 별로 안 들어. 아, 공중에 있을 땐 절반. 오케이. 그리고 대필. 기존의 돌격이고요. 한 번 더 누르면 돌아가네요. 박히는 데미지는 확실히 데미지가 세니까 이해하시죠? 그리고 점프 피사기. 그리고 필살기. 자, 필살기는 제가 쌓였던 스택을 전부 다 해방하면서, 네, 공격하는 기술이에요. 이걸 쓰면 스택이 다 사라지고요. 슈퍼하머, 그리고 공격시가 무적. 네, 라네요. 아마 피니쉬로 끝내라고 만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피니쉬를 장식하게 됐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. 범위가 워낙 좋아가지고 레이징 스톰 그리고 보여드릴게 바로 네 황금 파초선이죠. 파초선의 색깔놀이인데 900원짜리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성능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파초선 자체가 네 이게 찰지죠. 자 변화된 기술 대시씨가 2타네요 그리고 ZX가 MP 서머 감소 내가 안 맞게 됐어요. 여기서 참고로 이거 무콤 어떻게 하냐면요. 자 야소가 이 원 안에 들어가면 이제 대가리가 그러니까 돌 거 아니에요. 그 회전 반향을 여덟 반향 중에 한 반향을 가겠죠?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순식간에 보고 나서. 이동해서 ZX랑 묶으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네, 헷갈려요. 이게 머리가 머리를 봐야 되는데 아마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. 그냥 저도 헷갈려요. 이거 잘 안돼요. 그리고 ZC 뭐야 콤보 되냐? 오호
발동도 개빠르네요. 그리고 대피 달리다가 뒤로 살짝 밀려난 후 날려버리는 기술 가드 가능하고요. 점피 발동수도 빨라짐. 그리고 필살기 슈퍼하머 그리고 근접에 있는 상대한테도 맞고 MP소모 감소 발동수도 빨라짐. 이거 가드불가였나? 가드불가였나? 어, 왜 이렇게 빨라 이거? 그러니까 이게 거리에 따라서 데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이 달라지는데 이거 그냥 개빨라졌네요. 근데 단점이 있으면 이게 지금 자 우정자님 잘 들으세요. 정말 아쉽지만 이 파초성 같은 경우는 바운티 형태 씁니다. 왜 바운티 형태 쓰느냐, 대시 필살기라는 확정 찍기 판정 기술을 맞추고 필살기를 쓰면은 절대로 못 피하는데 예, 극한의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대시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콤보를 못 쓰게 되네요. 그래서 바운티 형태는 이제 못 쓸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요. 나쁘지 않네요. 뭐 그냥 네메시스를 좀 위주로 쓸 것 같고요. 파초선 뭐 그냥 적당히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실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. 힝.